요즘 같아서 노후가 막막합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 교육도 힘들어요. 평범한 재테크, 이젠 바꾸십시오. 단 한 번의 결정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3월 26일 2시 희망경제 토크쇼가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서협회를 검색하세요. 1800-77-EU.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쪽으로 직장에 오게 돼서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가 매매 적기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네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이 매매 적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대한 요거랑 싱크로율을 높여서 질문을 해보라 이거지. 그래서 매매 적기인가, 여기가 부동산에서 매매 적기다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주변에서 말하니까 친구들이 지금 사야지 돈을 번다던데요. 내년에 LG화학이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아, 사장님한테 사면 금매로 좋은 거 산다고 해서 전화드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칭찬하란 기술이 들어가죠. 그때 누가 그러더라. 어떤 PT생인데, 아, 은균 씨가 공무원 PT 성공 사례 들어보셨죠? 공무원 사례. 네, 방송했는데. 낙찰된 거. 200만원 투자해서 16만원 벌었다고 얘기했을 텐데. 기술 네 가지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 그냥 말만 나오면 대부분 1번, 2번 기술이 그냥 녹아서 와. 그 기술 상대방을 나한테도 막 1, 2번을 써. 그래서, 하도 칭찬하라, 이익을 줘라, 요 얘기가 붙어가지고. 나하고 잠깐 1대1 맨투맨 하는데도 1, 2번 기술이 쉬지 않고 들어와, 이렇게. 그럼 나한테는 기술 안 써도 된다. 우리는 그게 기술인 줄 알아.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바로 알아요. 자, 1, 2번 기술을 되게 잘 써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 중에 4번 기술을 잘 쓰는 사람은 지금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4번 기술을 잘 쓰면 진정한 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죠? 예, 1번, 2번 기술이 입에 녹아 있어야 돼. 특히 여러분들 중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작년에 그 임병호 씨가 이렇게 그 전화로 굉장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소금쟁이 어깨에 파란을 일으켰었죠. 기억나지? 네,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랬었던 병호 씨가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변모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그것도 관전 포인트 1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시킬 때,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줘도, 아, 나도 저렇게 묻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죠? 아마 또 그대로 물어라 그랬더니, 요거 그대로 읽고 있는데, 요거 부가 자기한테 쿵짝을 안 맞춰주면 거기서 또 안벌란스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겠다. 오케이. 사겠다. 그 다음에, 요즘에 적기라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적기를 또 단어를 쓸 거야? 지금 사야 돈 번다던데요. 이렇게 바꿔야지. 맞죠? 그러면서 뒤에가 LG화학이 있으니까 LG화학 얘기를 먼저 던져야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리대로 쭉쭉쭉쭉 풀릴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지금 사야 좋다. 내년에 많이 오른다면서요. 라고 또 던져보는 거야. 내년에? 어떻게? 내년에? 많이 오른다는 많이 오른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사놔서 시세 차익 한 2, 3천 보고 싶어서요 라고 던져봐봐. 해봐봐. 나한테 목소리로. 지금 사서 시세 차익 2, 3천 보고 싶어서요. 지금 사서 시세 차익 2, 3천 좀 보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훨씬 순해졌어. 많이 순해진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졌어. 개관천선한 것 같아. 자, 여기 봐. 예. 자,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2천만 원이 빠졌는데 원상복귀 될 거라라고 표현이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서 2, 3천 이상 오르서 이익 보고 싶습니다고 던지는 거야.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 4, 5천 얘기를 던질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떤 반응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예, 2, 3천 복귀 되겠죠? 요렇게 나올지, 예, 오르긴 오를 겁니다. 이렇게만 나올 건지. 그럴 때 우리는 계속 2, 3천을 추궁해봐. 그러면 저 2, 3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봅시다.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살려고 하면 얼마예요? 1억 8천, 1억 9천이었어. 현재가, 금매가.
금매가 1억 8천이었어. 그러니까 혹시 1억 8천이나 1억 7천 5백짜리 있냐, 1억 7천 대 있냐고 물어봐야지. 1억 7천을 살려고 물어요. 네. 1억 7천. 그리고 1억 7천에 사서 2, 3천 이상 이익 보고 싶어. 그래서 전화 드렸다 하면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그 인근의 전월세도 물어보면서 우리의 포인트는 매매로 우선 갑시다. 매매하고 사놓으면 이득이 내년부터 2, 3천대가 오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두 가지 질문. 오케이? 네. 자, 시작.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디세요? 아, 부동산 맞으시죠? 예, 예. 예. 아, 저희 그 임무부한테 여기 추천받아가지고 전화 한번 드립니다. 아, 네네네. 예전에 거래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잘해주신다고 하셔서. 아, 네네. 예. 그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그 아파트를 좀 살려고 그래요. 네네네. 거기 성지 새마을 아파트. 네네. 그 지금이 뭐 좀 적기라고 그러던데. 네, 금액이 지금 네네네 그렇죠. 어, 그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전보다 공급하고 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공급이 지금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아,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네네. 어,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억 9천인데 많이 떨어, 9천이요? 그 넓은 거. 작은 거 말고. 예? 32평? 예, 32평. 32평이. 아, 32평 말고 28평. 네네네네. 예, 그게 얼마까지 지금 살 수가 있나요? 사는 거요? 한 8천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8천? 네. 1억 8천? 아, 깜짝이야. 아, 너무 잘해준다고 놀랬네요, 또. 예.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뺄 수 있나요? 제가 좀 빨리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그래도 뭐 한 200 정도? 200? 네. 그러면 1억 7,800? 네네네네. 어, 아니, 거기, 저 이모부가 얘기해주시기에 LG화학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빠져있을 때, 네. 사놓으면, 그렇죠. 앞으로 괜찮죠. 앞으로? 네. 그러면 한 3천, 2, 3천 정도 제가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요? 한 4, 5년 들고 있으면. 4, 5년? 오. 네. 그래요? 네네네. 아, 이모 생각은 4, 5년 정도 있으면 그 정도 딱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좀 떨어진 거라. 네. 한 2천 원 떨어진 겁니까? 아, 원래 시세에서 한 2천만 원 지금 빠진 상태예요? 네네네. 하긴 시간이 지나가면 땅값도 계속 오를 텐데. 네네네. 에, LG화학 들어오는 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 많게 되니까요. 그럼 앞으로 전망이 엄청 밝네. 괜찮죠, 앞으로는. 그럼 1억 7,800에서 내가 4, 5년 후에는 2억 2천까지 팔 수 있다는 거네? 그럼 5천인데요? 그러니까 4, 5년 3천 보고 2천도 플러스 시켜서. 그게 힘든 동력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사이에. 가능? 불가능? 아니,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뭐 그렇고 어쨌든 네. 네, 손해보장 사는 아니니까. 그러면 손해보장 사는 아니니까 최대한 싸게 좀 해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다면서요? 네, 들어가시려고요? 네, 나 바로 갈라니까 사러. 아까 1억 7,500짜리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800까지 해주시는 거 있다면서요. 아, 800에서 300 더 빼줘야지 지금 갈라니까. 그럼 빨리 통화해야죠. 준비 좀 해놓으세요. 나 갈라니까. 얼마 안 걸려요, 거기까지. 예? 지금 근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까 있다면서요, 아까. 지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아,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저 그냥 바로 살게요. 아무튼, 그. 쪽으로만 가능하세요? 예? 일단 매매는 가능하고, 그럼 1억 7,800? 싸게 좀 1억 7,500까지? 그리고 4, 5년 후에는? 그래서 좀 더 보셔야지. 이게 4, 5년 후에는? 2억 2천까지? 그거는 모르죠. 제가 신이 아니니까. 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광주 팀은 뭘 시키면 안 되겠네. 아, 부끄러운 거. 아, 진짜.
아니, 원래 이렇게 시세 조사해? 저 조금만. 전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아니, 지금 선생님, 지금 선생이 없잖아. 원래 이러나? 양숙 씨도 이래요? 아, 여긴 광주가 아니고 순천이지. 야. 그럴까? 아니, 걔가 천선한 줄 알았는데 왜 그랬어? 아, 너무 도전적이다, 그제? 자, 품평. 저는 유대관계를 제가 생각지 못한 이상으로 이렇게 웃음을 이끌어내서 저는 그거는 되게 잘했다. 좋게 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아니야, 그 저쪽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난처했어요. 난처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소 날린다 그러잖아. 이거를 화를 내기도 그렇고 미소는 웃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썩은 미소를 내리는 거 약간 그런 게 있었다. 트레이닝 받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있지. 이게 화법 훈련을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중간에 말이 빠르면서 도전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 농담조로 희롱조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안 돼. 그리고 아무리 지역의 어떤 사투리가 안 고쳐져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 저도 그 저희 이모가 광주에 사는데 광주가 꼭 이렇지만은 않은 걸로 나는 거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다른 부동산 올려봐요. 코칭 받는 걸로 해요. 네. 이게 말하는 화법 이런 게 이러면 안 돼. 아니 아까 그 뒤에 뒷장에 다른 부동산 없어? 여기 있다 해보자고. 자, 여기에 누가 해야 되냐면 충천 씨 어디가? 아, 빨리 앉아. 성적 나쁜 순서대로 해보자. 자, 여기에 전화해서 내용은 똑같이. 좀 전에 똑같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그렇지, 매매가만. 아, 네. 똑같이. 좀 전에 여기에서 조사하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LG화학이 들어오니까 3천만 원 이상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왕 들어와서 2-3년을 살 건데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실히 벌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데서 이 말을 하셨던데요. 여기만 물어보면 돼. 그 다음에 금매가로 얼마짜리 있냐, 그럼 여기서 1억 7천 800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금매로 1억 7,800까지 얻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코칭하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두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자, 3천만 원이랑 3천만 원을 꼭 볼 수 있는지. 아,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4년은 살 거니까. 아이고, 미선 씨 지금 하는 게 훈련이야. 아까 어떻게 물어보죠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말을 배울 때 뭐 말 배우는 걸 체계적으로 배우나요? 아니지. 그때 주워 들은 거를 모아서 여러분이 된 겁니다.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지금 작년 가정 모임 때 이모부가 네. 그쪽 사시는데 네. 제가 그쪽이 동네가 좋다고 해서 네, 맞아요. 네, 동네가 좋다고 해서 이모부가 이제 그 사장님 사장님 명함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쪽에도 한번 전화 예, 전화해보시면 상담 잘 해주실 거라고 해서. 아, 어떤 이모부님이신가?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그쪽 네. 28평짜리. 네. 지금 뭐 거기 많이 빠져갖고 지금 사면은 좀 더 네. 저렴하게 싸게 사니까. 네. 거기 사장님 혹시 28평짜리 해서. 있어요. 네. 그,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1억 8천까지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계속 그 지금 예, 대출 좀 끼고 이렇게 산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1억 7,500까지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 그 이제 아무래도 이모부가 이제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아, 그 네. 혹시 그거보다 더 저렴한 거 있으면 사장님한테 좀 사려고 하는데 있나요? 아. 고객님 한번 와보세요. 그런데 이제 수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당장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수리 안 됐는데
전화 주신 분?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선생님, 네네.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월차 쓰고 갈 거예요, 사장님.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어차피 이모부도 한번 뵈러 가야 돼서. 그 혹시 거기 LG 화학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만약에 그 사장님 혹시 그러면 가지고 계신 게 지금 1억 7천짜리 뭐나 이렇게 좀 있는 거 있으세요? 아, 이제 노력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좋은 집, 이제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은 또 이제 물건은 들락날락 하니까요. 그러면, 네, 오실,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잘 해드려요. 네. 제가. 그럼 한 4년에서 5년 정도 보유할 건데 LG 화학이 아, 지금 뭐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네. 그 뭐 원래는 뭐 2억 1000인데 지금 네. 뭐 3천만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억 8천에 사도 네. 한 4, 5년 있다가 팔면은 2억 1000까지는 볼 수 있는 거네요. 글쎄 그거는 장담은 이제 앞니를 모르니까 고객님 너무 죄송한데요. 네. 지금 여기 약속하시고 오셔서 지금 막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급한 거 아니면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아, 제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사장님 그럼요 제가 전화 드릴게요. 어차피 방문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얼굴 한번 꼭 봬요 네 네 자 자 한쪽에서는 3천만 원 2, 3천은 그냥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5천을 얘기하니까 5천까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나름 자신은 2, 3천을 확신을 하는 느낌으로 보여요. 맞죠? 네. 지금 지금 하는 건 분석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표현했던 분석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리성을 갖춰가는 거고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5천 얘기 5천 돼요? 라고 하니까 아이 그거는 하고 뺐죠. 그렇지만 2, 3천은 그냥 오케이 했어. 근데 여기에서는 3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앞일은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사장님은 2, 3천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분이시죠. 그냥 좋은 호재가 있으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보편적인 추론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1대1 관계죠. 한 사람은 2천 오른다. 한 사람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얼마 오른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왜 이런 오를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왜 2천, 3천 오를 거예요 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을까?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하네? 왜 1천, 2천 하면 되지 왜 2천, 3천 얘기를 했을까? 반은 한 번 던져 저쪽에서 우리 꼬실 때? 아니요. 그 2, 3천을 얘기할 때 그 부동산 사장님 반은 아니 아까 그 진숙 씨가 조사한 원분해가 2, 3천은 올라요 그랬다고 아. 2천은 오를 거다 2,000원. 그렇죠? 2억. 응? LG화학이 들어와서 2,000원 오를 거라는 게, 1,200원도 아니고 2,000원을 얘기했을 때는, 정말 구체적인 어떤 뭐가 있는가, 뭔가를 자신할 수 있는 어떤 뭔 내용을 알아서 그런 건지. 그런데 아까 그 또 진순애가 있었던 것이 떨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억 8,000원인데, 오를 거요가 아니고,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회복된다라는 표현의 2, 3,000원이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오르지만 회복 단계로 봐버리는 거니까 아 제값 찾아가는 관념으로 인식을 하면 2, 3천이 그다지 부담되는 추론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서 표현하는 게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한 군데 정도나 두 군데를 더 다시 이렇게 포인트로 LG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오기는 단계에 옵니다. 그러면 이 그 부동산에만 물어봐야 돼요. 옆 부동산에도 물어봐야 돼요. 옆 부동산이 아니고 이 아파트의 미래만 칠 게 아니고 이 아파트의 반경 예를 들면 300m 앞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아파트도 동일한 진술이 나오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그런지 점검해봐야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우리 소금쟁이에서 송현 씨가 잘하죠. 인천 거를 할 때. 그 일대를 다 훑어버렸어. 근처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설거지를 시켰는데 우리 집 설거지가 아니고 옆집 주방 설거지까지 끝내버린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은 일대를 알게 되죠. 자 어떤 진술이 하나 왔는데 그거를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도 물어보고 저 지역도 물어봐야 되는데 통상은 여러분들은 한 군데 한 그 이 지역만 자꾸 물어보잖아. 근데 저기 아주 건너서까지 다. 우리가 이제 오산급 시세조사하고 상가를 낼 때는 어떻게 냈냐면은 오산 일대를 다 전화했어요. 다. 우리가 있는 상가 있는 세입자를 잡아당기려고 저기 관계없는 오산 여기 있는 데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 어떤 개념이냐면 봉촌동에 상가에 세를 드리려고 금천구에서 전화한 게 케이스라니까. 이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더 넓게를 갔던 거죠. 이제 그런 방식들을 도입하다 보면 좀 더 빨라진다는 거죠. 새 아직 안 나갔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언제? 며칠 전, 3일 전에 나갔어요. 계약 몇 월에? 385. 근데 좀 낮춰. 낮춰서라도 안 쳐야지. 제가 협회장님 때 들은 내용을 그대로 써먹어가지고 네. 1085, 2080이었는데 제가 저도 힘들어요. 1085를 하시던지 아니면 2000에 아니 1500에 80을 하시던지 그러는 게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1085로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더 세게 던져서 하면 자기가 깎아서 알아서 타협점을 잡는다. 예를 들면 월세를 10만원을 5만원을 올리고 싶으면 10만원을 올리자고 하면 5에서 협상이 돼요. 항상 그래. 사람은 항상 중간에서 협의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가격 깎으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한 우리가 반 깎을 걸 알고 두 배부터 올려놓고 시작하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상술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분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 높인다고 해서 거품만 너무 높이진 않죠. 그래도 보편적인 것만큼 높여서 깎아줄 걸 고려하는. 이걸 상술이라 그러는데 순댕이들은 사기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화법이 되게 중요해. 아시겠죠? 자, 월세가 나갔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근데 그러면 이자는 얼마 나가요? 이자. 39만 원 정도. 그러면 40만 원 나가고 지금 85 받으니까 한 46만 원 남네? 얼마 투자해서? 200? 1600. 1600 투자해서 45? 45.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률. 수익률 빨리 계산해 줘. 30%? 30%. 와, 경매 초보시죠? 네. 경매 처음 하시죠? 네. 매일 기도했대요. 밤마다 잠. 기도? 아니, 경매 실력으로 됐다 그래야지 기도했다고. 아니, 진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한테서 부처한테. 마음에 기도. 내 마음속에. 네. 신한테. 자, 누구 PT세요? 아, 광주 호남본부 김재희 본부장님입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러면 첫 월세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월세 받으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박수 취소합시다. 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 낙찰받는 과정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 것까지도 확인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진짜 프로그램도 못 다루시던 분이 하신 것까지도 알고 있고 한글도 잘 못 쳤다는데 한글을 막 이만큼씩 채워서 보낸 걸 제가 봤어요. 다 몰래 봤지. 그랬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금년에 하는 옥션 냄미인 대회 최적에 맞는 스타일이죠. 그렇다고 여기선 참여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 필요한 거죠. 제가 할 생각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중수됐어? 어제 떨어지지.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떨어졌어요. 네. 반성해요. 어떤 점이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집에서는 마음먹은 금액을 먹고 갔는데 법원에 가서는 마음이 버렸어? 약해져서 다른 금액으로 제가. 근데 그 마음먹은 대로 썼으면 된 거예요? 마음먹은 금액으로 썼으면 2만 5천 원 떨어졌어요. 아니 이러네 저러네 떨어질 거면 확실하게 떨어져 버리지 뭐. 근데 아마 그 수익률표를 갖다 오셔가지고 좀 반성을 하셨나요? 표를 잘 보면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 임양숙 씨는 완전 첫 건 치고는 엄청 대박이다. 그죠? 수익률이 30%면 뭐 엄청나다.
나중에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 천만 원만 더 받으면은 실제 투입비가 6,600 되는 거네요? 어, 괜찮다. 나도 그런 거 하나 사줘.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우선은 저는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강을, 지사장 특강을 바로 갈 게 아니고, 5분이라도 쉴까요? 네. 어떠세요? 예, 쉬고, 지금 3시 20분이니까 3시 반부터 하시죠. 네, 쉬십시오.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 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쓰러불어! 쓰러불어!